에어로폰의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 왼쪽에 여기 작게 나와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파워 버튼입니다. 조그맣게 나와 있는 버튼으로 온, 오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의 연결은 AA 배터리 6개를 사용하거나 에어로폰에 제공된 AC 어댑터를 꽂아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를 꽂는 부분은 파워 스위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만약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면 악기 아래쪽에 기다란 부분에 배터리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있는 곳을 지그시 눌러서 밀어주면 이렇게 배터리 6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배터리를 넣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잘 보고 6개를 방향에 맞춰서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넣으시고 다시 뚜껑을 밀어서 닫으시면 됩니다. 에어로폰에는 충전식 니켈 수소전지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니켈 수소전지 1900A짜리를 기준으로 완충해서 사용했을 때 보통 사용시간이 7시간쯤 되고요. 시간은 배터리의 사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지금은 전원을 연결해서 나오진 않지만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터리 아이콘이 깜빡깜빡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때 빨리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배터리의 소모가 크면 연주 중에 소리가 찌그러질 수 있으니 이럴 때도 배터리를 교체하시거나 제공된 AC 어댑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충전식 니켈 수소 전지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망간 건전지나 알칼리 건전지는 사용이 불가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폰 전용 마우스 피스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일반 색소폰과 같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연주 후에는 마우스 피스를 분리해서 간단하게 세척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가 남지 않도록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피스 안쪽에는요, 바이트 레버라는 센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리드를 무는 힘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마우스 피스를 끼울 때 바이트 레버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피스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본체에 파져 있는 부분에 꼭 맞도록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맞도록 넣어 주셔야 하고요. 이게 끝까지 다 들어가지 않으면 비브라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켜질 때는 마우스 피스 부분의 감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를 켤 때는 마우스 피스를 끼우거나 손으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모양 엠보션은 일반 색소폰을 부는 것처럼 숨을 불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의 강도에 따라서 음량뿐 아니라 사운드 자체도 변화하게 되고요. 리드를 무는 힘에 따라 리드의 간격이 달라지면서 피치의 상태도 변화하게 되는 센서를 품은 마우스 피스입니다. 연주를 안 할 때는 제공된 마우스 피스 캡을 반드시 씌워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폰 뒤쪽에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넥 스트랩을 장착하시면 되는데요. 스트랩은 목에 걸었을 때 연주하기 좋은 위치가 되도록 버클을 조절해서 이 동그란 부분에 넥 스트랩을 걸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연주할 때 손의 위치는 오른손의 엄지를 스트랩을 걸은 후크 아래쪽에 두시고
악기를 받쳐주시면 되고요. 왼손의 엄지는 초승달 같이 생긴 버튼들 사이에 동그란 부분에 갖다 댑니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연주하는 음의 온지에 맞게 앞부분에 있는 퍼포먼스 키들을 잡아서 감싸듯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소폰과 같은 온지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에어로폰에서는 색소폰의 하모닉스 및 특수 온지를 이용해서 초고 음역을 내기 위한 프라지오나 오버톤 주법을 연주 키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운지에 관한 설명은 취급 설명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폰의 전면부를 보시면 연주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퍼포먼스 키들이 이렇게 전면부에 쫙 나열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에어로폰에는 스피커가 총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전면부에 있는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연주를 뽑아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쪽으로도 스피커가 하나 있어서 연주 시에 자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위쪽 방향으로 스피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스피커가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연주 시에 모니터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볼륨을 조절하시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